리시브 포인트. 나의 파트너한테 원하는 서브를 주기 위한 그런 서브이기도 합니다. 예. 서비스 김종화. 유다영 백핸드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예. 신민주의 공이 모서 넓게 들어가기 때문에 움직임에서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공격을 받아내고 있었던 파주. 네. 신민주의 서브. 신민주 있다. 맞습니다. 신민주의 포핸드. 그래서 양 핸드의 블록이 굉장히 침착하게 잘 들어가고 있어요. 들어오면서 손을 잡으면서 들어오더라고요. 아마 화이팅을 한번 해보자. 김지민. 포핸드 마무리. 유다영. 힘을 실어서 처리하는 그런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제마주 파주 시청의 서비스입니다. 김지민 들어오자 하고 있는데 김지민 선수의 지금 같은 범실은 조금 아깝습니다. 예. 이어갑니다. 아, 공격적인 리시브. 자, 랠리 이어지고 있는데요. 유다현의 공이 수원특례 시청의 서비스 유다현. 아, 날카로운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김지민. 신민주의 공이 벗어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대각선 포핸드 탑스핀도 괜찮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종화. 신민주의 리시브. 채널을 믿고 확실하게 해주면 또 김지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게임 포인트 상황입니다. 두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 백핸드 김종화. 예. 유다연의 백 받고 있어요. 네, 지금 정말 침착하게 잘해주고 있네요. 예. 같은 코스의 범실보다는 이렇게 길게 걸어주면 김지민 선수인데 먼저 범실을 하고 있어요. 유다연 서브. 네. 유다연 포핸드. 3대 2의 스코어. 수원특례 시청이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 김종화 즉석. 이렇게 되면 또 최상우 감독의 부담도 덜어줄 수 있는 김종화 선수. 네. 예. 합니다. 예. 포핸드 벗어났. 김지민 리시브 포인트를 앞서 있습니다. 김종화 서브. 일단은 넘길 수 있거든요. 예. 김종화 서비스 김지민 리시브 부지를 구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김지민의 공이 서비스 유다현. 김종화 기회다. 몇 차례 이어주 유다현의 포핸드. 가볍게 걸다 보니까 볼의 무게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엔 한 점 뒤져 있습니다. 네트 맞고 나갑니다. 리시. 예, 김지민 서브. 슬쩍 맞춰줬는데 찬스. 김지민. 유다현의 리시브. 낼 것인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예. 세 번째 게임 완전히 일어날 때 빨리 또 냉정하게 자신의 페이스를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현. 디펜스를 하는 탁구대에서 물러나는 그런 공 처리는 좋지 못합니다. 예. 김종화 백핸. 김종화 리시브. 모두 받아냈지만 맞아. 유다현 3구 공격 들어왔다. 예. 신민주 리시브 포인트입니다. 중요한 신민주. 유다현 리시브 포인트 찍고요. 파주 시청의 서브. 네트 맞고 넘어갔습니다. 서비스 김종화. 김종화 서비스 득점으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반면에 파주 시청의 범실이 많아요. 자, 이번엔 김종. 그렇죠. 그랬을 때 볼이 정확하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유다현의 서비스입니다. 김종호의 공이 됩니다. 예. 수원 특례 시청의 서비스 유다현. 김종아 깊은 코스를 신민주의 서비스. 포인트 공격. Wherever love goes, there is also misery.
It's no mystery. And you and I, we got history, yeah. Wherever love flows, there is also tragedy. When we're in too deep, and you and I.